76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시작 하기 전에 수진아 안녕. 자, 화이팅. 서울 와서 선생님 수업 들으려고 애들이 양해를 구해줘서 이렇게 찍어요. 네. 우리 수진이가 평소에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결석할 때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개념은 40분만 찍고요. 문제는 뭐 따로 찍지 않을게요. 수진아 그럼 시작할게.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뭐, 아, 착한 학생이잖아. 자, 오늘 배울 건 뭐냐면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1차 부등식을 넘어선 개념인 이제 2차 부등식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예요. 한 40분 정도 잡소리 안 하고 그냥 수업에 집중해서 빨리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차 부등식,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내용들. 0보다 크다? 그렇달까요? 2차 부등식이니까 당연히 a가 0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을 거고요. 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뭐, a, 요것만 할까요? 자, 이런 거 합시다. 자, 2차 부등식이 있는데, 뭐 등호는 나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되니까 등호는 나도 신경 쓰지 않겠고요. 저는 2차 부등식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가르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A가 이제 양수라는 전제조건으로 이제 해버릴게요. 그럼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선생님 왜 A가 2차 부등식이니까 A가 0이 아니면 당연할 건데 왜 A가 0보다 큰 것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러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뭐 마이너스 2 뭐 할까요? 플러스 2는 이렇게 할까요? 이런 거를 풀라고 했다고 칩시다. 2차 부등식을. 그럼 양변이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이거 풀면 될까? 그죠? 전부 다 최고차의 개수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양수화 시킬 수 있죠. 양수만 풀 줄 알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수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겠어요 이거예요. 물론 음수의 개념을 푸는 방법을 따로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2차 부등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 푸는 방법도 존재하는데 그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너무나 어려우니까 일자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때 최고차항의 개수를 전부 다 양수화시켜서 푸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A가 0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2차 부등식을 풀 때 2차 부등식을 어떤 관점에서 풀 거냐? 오늘 얘기한 게 2차 부등식을 함수값의 관점에서 풀겠다. 이거 함수값의 관점. 함수값이란 말도 쓰지 말까요? 함수의 관점에서 풀겠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함수의 관점에서. 하다 보면 이해되니까 지금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쪼실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을 함수로 볼게요.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해가지고 2차 함수로 볼게요. 2차 함수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 함수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그래프의 개형이 3개가 떠오를 거예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도요, 2차 함수로 생각했어요. 기억나세요? 2차 방정식의 크니, 2차 함수에서 무슨 절편이었죠? x절편이었죠? 그랬을 때도 2차 함수의 그래프 개념을 빨리 3개를 눈으로 툭 적으면서 풀었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2차 부등식을 풀 건데, 함수의 관점에서 풀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에서 하겠죠? 아래로 보록한 걸로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래프의 개념이 그냥 세 개가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애들은 t가 0보다 클 때요, t가 0일 때요, t가 0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 개형이 바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t가 0보다 크다는 건 그림 몇 개가? 두 개라 이거죠. 그랬을 때 i는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다. 그랬을 때 fx를 역시 여전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 거고요. t가 0일 때는 중근을 갖는 형태인 이런 형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x는 알파 이렇게 놓겠다. 역시 fx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인 거고요. 야이는 뭐예요? 그래프가 떠 있겠죠. 그랬을 때 fx는
AX에 좀 적기도 슬프네. 수진아 아니에요? 안 슬퍼요? 수진이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니 서울에 가셨는데 서울에서 공부하시겠다잖아요. 얼마나 착한 학생이에요. 남학생들 뭐 집에서 서울 간다고 하면 뭐 집 수학책 가져갑니까? 수진이 수학책을 갖고 서울 갔대요. 서현이도 가져가 수학책. 여러분 수학책 갖고 가요? 안 가잖아요. 자 우리 A는 항상 얘기하지만 여성 중심의 학원이라는 거.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세 개로 생각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요 그래프 개형 D가 0보다 큰 개형을 가져와 볼게요. 알파 베타 있겠죠. 그래놓고 내가 AXA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0보다 큰 부분과 AXA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D를 0보다 작은 이 부분의 값을 구하라고 할게.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1차 분등식은 X, 1차 분등식도 X의 범위를 구하는 거. 2차 분등식도 X에 대한 범위를 구하는 거죠. 왜냐면 X에 대한 식이니까 지금.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보고 야이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보지 않고 잠깐 함수값 FX로 봐달라는 얘기예요. 어떤 X값을 대입하면 FX가 0보다 클까?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야이를 알파보다 알파를 대입하면 베타를 대입하면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겠죠. 괜찮아요? 그럼 알파가 0보다 알파가 X가 알파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X가 알파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 F X가 어떻게 돼? 0보다 크겠죠. 알파보다 작은 값 대입하면 괜찮아요? 또는 누굴 대입하면 X가 베타보다 큰 걸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FX는 또 0보다 크겠죠. 그래프로 분석이 가능하죠. 무슨 얘기냐? 아, 이런 그래프 형태에서 AXA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걸 물어보면 바로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X는 알파 또는 X는 뭐다? 베타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게 어렵죠. 또 숫자로 하는 애들이 또 기가 막히게 숫자가. 숫자로 한번 해볼까?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 X-3, X-5가 0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교육과정은 자, 2차 부등식이죠. 그죠? 야이를 잠깐 누구로 보자고? 2차 함수로 보자고. 괜찮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야이를 2차 함수로 보고 그리고 이 전체를 함수값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여기가 뭐예요? 3이고 여기가 5인 함수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0보다 크다면 누구? X가 3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 X가 누구? 5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 0보다 크겠죠. 바로 나오죠. X는 3 또는 뭐예요? X는 뭐예요? 5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괜찮아요?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어떻게 외우느냐? 잘 보세요. 이 크다 있죠? 이 크다. 가장자리라고 이렇게 딱 읽어요. 크다 표시 있죠? 크다. 크다를 크다로 읽지 말고 기역으로 읽어요. 가장자리. 수학에서 가장자리는 어떤 겁니까? 가장자리. 끝부분. 괜찮아요? 모서리.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야이를 두근이 3하고 5죠? 그러니까 X절패. 2차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3하고 5가 근이죠. 작은 근보다 작고 큰 근보다 크다 해서 끝과 끝에 있는 느낌으로 외우라고 해요. 가장자리 문법 연습해 볼까요? 괜찮아요. 처음에 어렵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병석이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6을 해볼까요?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대요. 자, 그럼 2차 함수로 생각한다고 했죠? 자, 가장자리를 떠올려요. 자, 봐요. 여 근 중에서 여월만 두고 a를 잠깐 2차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또는 2차 함수의 x절표로 생각했을 때 야이를 0으로 만드는 새끼 x절표는 누굽니까? 마이너스 6하고 누구예요? 5죠. x가 마이너스 6이고 x가 5일 때 야이는 뭐가 돼요? x절편 또는 방정식의 근으로서 0이 되죠. 그러니까 a는 가장자리 공법이라고요. 가장자리 공법은 끝이라고요. 끝이란 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고 바로 나와야 돼. 작은 거 누구야? 마이너스 6이지.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고 또는 X는 누구보다 크고 5보다 크고 이렇게 나오면 돼. 2차 함수로 생각하면
전혀 어렵지 않대. 그럼 만약 여기 등호가 있다면 여기도 등호가 있으면 된대. 괜찮아요? 그럼 다시 해봅시다. 자, 지금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야 공부를 상당히 좀 하시는 노력하시는 예단님들이니까 요거 갖고 막 내가 오래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2차 부등식을 해결할 건데 2차 부등식을 해결할 때 함수의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2차 부등식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0이 아닐 건데 그리고 A가 양수인 걸로 하겠다. A가 음수인 부분도 가르쳐줄 수 있지만 한 번에 두 개 다 배우면 헷갈리니까 전부 다 양수화 시켜서 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함수로 관점을 해결할 거니까 2차 함수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놓고 그래프의 계열 d가 0보다 클 때 d가 0일 때 d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놓고 y의 그래프를 딱 읽어주면서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함수 값이 0보다 클 때 바로 나와야 돼. y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 가장자리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고 어떻게 돼? x가 알파 또는 뭐야? x는 베타 이렇게 안 돼요. 왜? 당연히 알파보다 작은 녀석 대입한다면 작은 녀석 대입하면 x절편보다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함수값이 0보다 크겠죠? 그럼 y는 뭐냐? fx가 0보다 작다. y는 어떻게 변하면 이 값을 대입할 때죠. 괜찮아요? 무슨 뜻이에요?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값을 대입하면 fx가 0보다 작겠죠. 야이를 어떻게 읽다? 작다라고 읽지 말고 사이다 이렇게 읽는 거야. 작다라고 읽지 말고 시옷이다 떠올리고 사이다 이렇게 읽는 거야. 사이다 먹고 싶다. 그지? 미안해. 반성할게. 너 지금 사이다 먹고 싶다 해서 몇 명이 인상을 팍 썼는데 집에서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 때 과외 선생님이 되면 여러분도 과외 선생님이 돼서 가르칠 때 사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재단님들에게 편하게 좀 허리가 안 좋아서 수업이 평소보다 잘 안 돼. 촬영하면 수업을 잘 못하게 촬영 원작 욕도 못하고 아 그리고 제가 원작 욕을 안 알고 있는데 나 지금 무거운 거 달라 허리 삐끗했어요. 이거 원작이 나보고 무거운 거 달라 이거 산업재 아닙니까? 이거 얼마 신청해야 될까요? 얼마? 미쳤군요. 대답을 안 해.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니까 제가 웃음을 막 폭력으로 이끌어낸다. 이런 이상한 유머 돌지 않습니까? 3,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7이 이렇게 됐대. 그럼 제가 갈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돌려야 돼? 아, 사이다 먹고 싶다. 그럼 작은 금보다 마이너스 3과 7이 사이다 이거죠. 그럼 애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야. 선생님, 마이너스 3,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이걸 0보다 작다. 이걸 어떻게 풉니까? 하면 우리가 개수의 음수일 때는 풀지 말자 이거예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뭐? 마이너스를 곱해서 3,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거 풀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가장자리지. 그럼 어떻게 돼? x는 누구보다 작고? 마이너스 6보다 작고 또는 x는 2보다 크고. 괜찮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풀 때 나이는 의미가 없죠. 3. 왜 양별을 3으로 나눠서 풀어도 상관없잖아. 괜찮아? 그래서 내가 여기를 a가 0보다 크다라고 적었지만 결국 다 나중에 a는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fx가 0보다 클 때는 가장자리 공법,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사이 공법을 쓴다 이거예요. 만약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다. 여기 당연히 등호가 들어가면 되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다.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되죠. 그런 얘기죠. 감사합니다. 그럼 g가 0이다. 다 끝났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너무 쉽지? 미치겠지? 허리가 아프니까 운동을 해줘야 돼. 하나, 둘, 셋. 네? 다 셋을 뿌려. 둘, 둘, 셋. 셋. 오늘 만약에 통증이 심해지면 바로 며칠 그냥 병원에 입원해버릴게요. 그 다른 학원 원장님이 어떤 제자에게 지금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저한테 편지 쓴 학생만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서희는 저에게 32개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남자들이 왜 열등하냐? 제가 남자들이 열등하냐를 지금 증명해 볼게요. 자, 물어볼게요. 호우용 남학생이 혹시 저한테 편지 쓴 적 있나요? 없죠. 댄디보의 고민? 없죠. 김지희, 김지원? 없죠. 성윤이? 없잖아요. 민석 씨? 없죠. 열등합니다. 서현 씨? 이 수업은 양상현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업, 또 김수진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업. 또 삐지지 마라. 집에 간 다음에 엄마, 나도 학원비 내는데 선생님이 나를 필요 없대. 이거 정말 장난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감원장이 나한테 너무 행복해요. 편지가, 아, 선생님 또 사랑해요. 제자들이 나한테 박수 안 보낸 것만 해도 어쩝니까? 조만간. 저는 또 우리가 어저께 제가 아프다고 이제 개인톡을 보냈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아프지 마세요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아프지 마세요까지는 안 왔지만 그 내라고 온 학생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아직 좀 아팠거든요 진짜. 근데 오늘 아침에 아침 알고요. 지금 1시 20분에 12시 50분에야 문자하게 된 새끼가 있어요. 제가 아팠다고 합니다. 항상 수학인 거예요. 선생님이 아팠다고 하는데 저런 점이 진짜. 저는 앞으로 우리 학원에 이런 학생은 안 받겠습니다. 내가 이름이 성윤인 학생은 안 받아요. 만약에 고등학교는 안 받고 중학생인데 안녕하세요 저 성윤입니다 죄송합니다 너 못 받는다. 왜요? 난 이 이름에 대한 안 좋은 느낌이 있다. 예? 실명 밝혀서 또 이거 뭐 명예훼손입니까? 죄송합니다. 뭐 불어요? 불어요? 아닙니다. 자, D가 0일 때라는 건 당연히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올 거고, 설마 이거 접선처럼 안 그려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똑바로 안 그렸다고 해서 또 나한테 욕하는 놈들이 가끔 있으면 나쁜 놈입니다. 자, fx가 0보다 크다? fx가 0보다 작다? 근데 이것부터 하는 이유가 있죠. 아, 그래프를 봤는데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녀석이 어딨어? 그래프가 저 위에 그려져 있는데. 당연히 뭐야? 당연히 뭐야? 이런 해는 없다. 이게 끝나는 거죠. 해는 없다. 그럼 뭐야? fx가 0보다 큰 건 뭐예요? 알파를 재 대입했을 때 f 알파만 0이고 나머지 건 전부 다 뭐예요? 0보다 크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어? x는 알파가 아닌 알파인?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만 잡으면 되죠. 괜찮아요? 그래프만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으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D가 0보다 큰 그래프가 또 있겠죠? 괜찮아. D가 또 있겠죠. 그러면 fx가 0보다 크고 fx가 0보다 작다.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녀석이 있을 수가 없죠. 야이도 역시 뭐다? 해는 없다. 해는 없다. 해는 없다. 해는 없다. 해는 없다. 해는 없다. 자, 야이는 뭐다? 어떤 x를 다 집어넣어. 어떤 걸 집어넣어. 전부 다 0보다 크죠. 해는 뭐예요? 해는 뭐예요? 모든 실수죠. 남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한 번 안 쓰는 것도 모든 실수죠. 미스테이크죠. 실수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배웁니다. 조격이 좀 필요 없어요? 또 졸라 재미없어. 저 새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건 결국 뭐였냐면 2차 부등식을 해결하는 것도 역시 2차 함수고 항상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념. 우리가 뒤에 가면 2차 방정식을 조금 더 연구하겠지만 2차 방정식을 나중에 풀 때도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념을 항상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래프의 개념을 그릴 때 선생님이 지금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로 전부 다 처리하겠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풀 때도 아래로 볼록한 걸로 다 해결할 겁니다. 그럼 양변이 마이너스 곱해버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가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섭섭한지 좀 잠깐 볼게. 이거를 풀라고 하니까 양변의 마이너스를 곱해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의 그래프 개념을 떠올려서 풀면 되는데 굳이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요? 그려. 그 학생 입장이 잠깐 돼보게. 나는 싫다. 양변의 마이너스 곱하는 거 싫다. 양변의 모두하는 나는 그냥 그리겠다 해서 그립니다. 술 많이 드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나의 이름은 fx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라고 그려놓고 여기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여기를 3이라고 해요. 그래놓고 어떻게 푸냐면 아 0보다 작은 값 함수값이 아, 0보다 큰 값은 어디 나와야 되느냐? 여기 집어넣어야 함수값이 0보다 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푼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학생한테 빵떡이를 살짝 때려주고 싶어요. 그러지 마! 왜 그러는 거야? 너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꾸 해버리면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한 가장자리 공법을 쓸 수 없다고. 왜? 가장자리 공법은 뭐야? 이거 좀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큰 거잖아. 못 쓰잖아. 이런 것도 싫다. 안 돼서 양변의 마이너스를 못 해버려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해서 이렇게 해서 풀겠다. 그럼 바로 가장자리 공법에서 뭐로 바뀌었어? 사이 공법으로 바뀌었지. 이 일은 볼 필요 없잖아 솔직히 이제. 어떻게 돼? x가 사이 공법으로 마이너스 3하고 3으로 이렇게 편하게 푸는 게 낫지 않나요? 괜찮아요? 그럼 사이 공법 바로 쓸 수 있죠? 네,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건 뭐다? 다 끝났어요. 같이 문제만 풀면 돼요. 다 끝났습니다. 거기 있는 그래프 완벽하게 다 설명했다고 봅니다. 넘어갑니다. 자, 같이 문제 풉시다. 아, 20분만 참아주세요. 수진아 20분만 참고 우리 영상 끄고 다시 평소처럼 욕하면서 수업 좀 할게. 선생님이 욕을 하면서 못하니까 좀 미치겠어. 자, 아니 수업 중에 남학생이 손톱 다듬나? 아 죄송해요. 남학생도 손톱 다들 수 있는데 아니 성균이는 정서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저 성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다 보이거든요. 성인이 보여드릴게요. 우리 형님 보다가 좀 지치면 데이트볼 보다가 지치면 책 문제 풀어. 서현이는 지쳐도 끝까지 절 가요. 지원이 좀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민석이 오늘 올 때 예. 아, 편지하고 동급이에요. 근데 편지 적어줬잖아요. 선생님 에너지바 먹고 힘내세요. 짝짝짝짝. 근데 김동일 뭐 있는 줄 아세요? 김동일? 김동일 없어요. 왜 그러는 거야? 저래놓고 지 동생 앞에서는 병... 지 동생 앞에서 풀어 멋진 척해. 저 사이코죠. 자 계속 가봅시다. 세 문제만 불러보겠습니다. 자 0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편하게 합시다. 오늘 요 정도 하고 제가 세 문제 풀어드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집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요일날부터 좀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또 달려도 돼요. 자, 2차 부동식 놓치면 안 됩니다. 2차 부동식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야기를 풀래요. 자, 2차 부동식을 풀라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2차 부등식을 풀 건데, 아, 나는 야기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줬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야기는 명백해. 어떤 그래프예요? 그래프일게요. 아래로 볼록 하죠. 괜찮아요? 그럼 그래프, 야기를 함수로 봤을 때, 야기를 우리가 fx로 봤을 때, 어떤 함수냐 물어보고요. 아래로 볼록 하는데, 근이 몇 개냐 일단 올려보죠. 근이 몇 개예요? 한별씩? 야기가 압도적으로 야기보다 크죠? b의 제곱 했을 때 양수 나오겠죠? 그럼 그래프는 어떤 계형이에요? 당연히 이런 계형이겠죠? 여기 알파, 베타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x절편만 구하면 되죠? x절편. 무슨 말이에요? 야이를 2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의 근을 구해버리자 이거죠. x절편. 그럼 x는? 짝수 공식 할까요? a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b 프라임 3 플러스 마이너스 이 새끼 제곱 9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a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선생님 수업 때 지금 이 새끼란 표현 쓴다? 오늘 이걸 안 쓰는데 죄송합니다. x는 3 플러스 3 미안해요. 이것도 되겠죠. 그런 순간 여러분들 a 누구야? 산타 3 플러스 2 a 뭐야? 3 마이너스 2 창문 좀 열까요? 햇살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더 괜찮네요. 몇 명이 지금 살짝 내 얼굴 갖고 지적하고 있는데 지적하지 마. 너네 얼굴도 만만치 않아. 농담입니다. 농담이야. 농담이에요. x는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제자님들. x는 3 플러스 루트5와 어떻게 돼? 등호가 있으니까 3 마이너스 루트5의 사이공법이 되겠죠. 당연히 사이공법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사이공법을 편하게 써도 상관없죠. 야인데 뭘 구하라고 했나요 거기? 지금
점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이제 싸는데 육도가 대충 몇인지 모르는 애들은 무식고에서만 빌라겠다고 있을 수가 없죠. 2점 무식어 무식어니까 3 빼기 2점 무식어 무식어는 싼다 0점 무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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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고요. 여기는 뭐예요? 5점 무식어 무식어 될 거니까 여기 사이인 0점 무식어와 5점 무식어 있는 뭘 구하라고 했어요? 자연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래요. 1, 2, 3, 4, 5에서 5개가 됐네.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문제야 뭐 아주 뭐 쉬운 뭐 껌 같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가볼까요? 두 문제만 더 합시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자꾸 하냐고요? 아,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으니까 갑시다. 따라가면 되는데 오늘 뭐 내일 혹시 감독원 원장님한테 제가 좀 자랑할 수 있게 편지 좀 받나요? 근데 고삐리들한테 편지를 받고 장은 안 해요. 고삐리들 무슨 편지를 씁니까? 다 컸는데.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야이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 존재하도록. 야이를 만족시키는, 문제 좀 적고 좀 정수 X가 몇 개 존재하도록? 3개 존재하도록. 정수 X가 3개 존재한다는 건 야이를 푼 다음에 수직선을 표현하고 막 이동시키라는 그런 스토리죠. 예전부터 많이 했으니까 아실 것 같고요. 정수 X가 3개 존재하도록 자연수 A 값을 구해요. 오늘 제가 그 감독원장님 그 학생들한테 편지 받은 걸 그 모든 학년 단톡방에 다 올렸어요. 나 아직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평소 같으면 내내 이렇게 오거든요. 제가 감독원장님 편지 받았다 하니까 애들이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할까요? 어떻게 됐나? 왜 대답을 안 하죠? 대답하면 뭐 써야 돼요? 편지를 써야 되니까 애들이 다 평소 같으면 애들 안녕 하면 네네 선생님 안녕 했어요. 근데 오늘 감독원장님 편지 받았다 했는데 한 명도 없어요. 전학년에 지금 한 명도 답장이 없어요. 한 명도. 오늘 어떻게 하나 봅시다. 오늘 수업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죠. 저 좀 뻥쳐도 되나요? 중등부한테 고등학교 애한테 편지 받았다. 근데 중학생도 알 거예요. 뻥치지 마세요. 무슨 고등학생이 편지 씁니까? 보이죠? 야이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막 고민을 해서 우리가 이런 그래픽 개념까지 그랬지만 야이는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뭐예요? 2차 방정식의 큰 2차 함수 XRP는 바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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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못해. 두 글자가 안 나오면 우린 다 같이 손잡고 편지 써야 돼요. 어떻게 해? 아니 A하고 E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Y를 만족시키는 X절편이 방정식의 그림 또는 X절편이 A 또는 E예요. 뭘 해야 될 거예요? A를 분류해줘야겠죠. 당연히 A가 뭔 줄 모르니까 A가 E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고 A가 E일 수도 있는 거고 A가 E보다 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왜 분류를 해줘야 되는 A가 E보다 작다는 건 이런 스토리인 거고요. A가 E라는 건 이런 스토리인 거죠. A가 E보다 크다는 건 이런 스토리보다는 그죠? 그 여러분 스스로 이 문장을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냐 있냐 이거죠. 근데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죠. 왜 생각할 필요도 없을까요? 야, 0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나? 그래프에서 0보다 그래프 위에 있잖아요. 또 X축과 접해 있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0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지 않죠. 굳이 A에 2를 집어넣은 다음에 X-2의 제곱은 0보다 크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해는 존재하지 않다. 할 필요 없죠? 야인데, 야인 어떻게 돼요? 사이 공법이 X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요? A하고 E 사이죠. 야인 누구예요? X가 E하고 A 사이죠. 근데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래요. 이랬을 때 정수 X가 3개가 나올 수 있나요? A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그럼 A가 가장 작을 때 뭐예요? A가 가장 작어도 1이죠. 1과 2 사이에 정수 3개가 있다는 건 거의 술 취한 거죠? 그냥 정신병자는 얘기죠, 지금? 누구예요? 야이란 얘기죠. 괜찮나요? 야이를 그려야죠, 사랑하는 제자님들. 그리십니다. 이렇게 그리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정수 X가 3개 들어가게 만들어줘야죠. 자, 여기 3이 들어가면 1개 있는 거죠. 자, 4가 들어가면 어떻게 2개 있는 거죠. 5가 들어가면 3개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3개, 5까지 들어가면 A는 5보다 커야겠죠. 그죠? 근데 누구예요? 6은 이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A는 6보다 작아야 되지만, A가 6하고 같아도 상관없죠.
그럼 A가 만약 6이라도, A가 6이라도, 6은 안 들어가잖아요. 색칠 안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나오네요. 괜찮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자연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자연수 A 값 누구예요? A는?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어요. 수진이 한 문제밖에 안 남았어. 뭐라고? 서울에서 수진이가 선생님한테 편지 안 쓰... 아, 미안합니다. 수진이가 편지 쓸 스타일은 아닙니다. 수진 저자님께서 혹시 모르죠? 마지막 편지를 받아본 게 5개월 전에 양서현 학생한테 받아본 것 같아요. 5개월 전에. 그게 마지막 편지였죠? 아, 그게 앞으로 못 받는다니까. 수학 선생님이 인기가 많으면 막 남학생들한테도 편지 받아요. 선생님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생각해보면 16년 동안 남학생한테 편지 받은 게 한두 번은 있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남학생들이 대답 안 하는 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절대 너한테 쓰지 못한다. 자, 농담입니다. 편지 받는 거 부럽지 않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죠. 감독 원장님 지난번에 얘기해서 3개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초등학교 편지 있으면요, 진짜 제가 나중에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순수해요. 왠 줄 아세요? 왜 순수해요? 편지 맞춤법이 다 틀렸어. 타마는. 선생님, 너무 막 적어놓고 뭐예요? 선생님. 세랑이에요. 러블리즈. 세랑이에요. 이렇게. 세랑, 뭐 세랑이에요. 이런 식으로 먹죠. 아, 이거 새로운 건가? 어쨌든, 부럽습니다. 자, 03번 볼까요? 자, 03번. 아이고, 03번 기니 문제네요. 양의를 처리하래요. 부등식이 하나 줬어요. 근데 지금 거기서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게, 양의가 부등식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죠. 그러면 A가 0일 수도 뭐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어야 A가 0이 아닌 거예요. 근데 출제자는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주어졌어요. 부등식이라면 여러분들 2차 부등식일 때도 있고 2차 부등식이 아닐 때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처음이라가지고 출제자가 여러분들한테 참 기니디니디를 딱 조건을 줘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풀어봐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2차 부등식을 처음 배울 때니까 이 형태로 풀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아직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푸느냐? A를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처음 2차 부등식을 배울 때 풀이가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야 이렇게도 위에 것도 편하게 풀죠. 하지만 이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역 문제 가볼까요? 자,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기역. X가, A가 3분의 1보다 크면 이면에서 깔아 끊어 있는 거죠. 부등식의 해는 X는 3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무슨 뜻인지 볼까요? A가 3분의 1보다 크다는 건 A가 뭐라는 얘기? 양수라는 얘기죠. 양수라는 얘기. 볼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양별 A로 나눠도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야이 풀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제자님들. 야이 풀란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A가 뭐보다 크면 3분의 1보다 양수란 얘기니까 야이 풀어도 똑같죠? 괜찮아요? 그 다음 물어보죠. A가 3분의 1보다 크다는 것은 어떤 식이 하나 더 있는 거 아닌가요? 설마 다 까먹었어요? 보통식 처음 해볼 때 나이가 주어지거나 나이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라인들이 역수치하면 어떻게 된다? 부등의 방향? 바뀐다. 이거 기억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A분의 1과 B분의 1을 물어보면 바뀌죠. 나이도 지금 역수치해지면 부등의 방향이 바뀌죠. 이런 거 이렇게 기억나요? 왜 그게 되죠? 둘 다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B가 0보다 큰 거죠? 양변을 AB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B분의 1이 되는 거죠? 양이 어떻게 돼요? A분의 1인 거죠. 그럼 역수치해졌을 때 양이 역부계적으로 좀 이런 형태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것도 당연히 양변을 누구로 나눈 거예요? AB로 나누는 거죠, 선생님이?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작으니까 AB는 0보다 큰 겁니까? 그럼 B분의 1은 A분의 1보다 작은 거죠? 예쁘게 적어주면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큰 거죠. 박수 치면 부정은 바뀌죠.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들 A가 3분의 1보다 크다고 했으면 바로 이런 거 나왔을 때 A분의 1은 1분의 1로 볼게요. A분의 1은 누구보다 작은 거예요? 1분의 3보다 작은 거죠. A분의 1은 누구보다 작은 거예요? 3보다 작은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A분의 1이 3보다 작은 거다. 얘를 똑같은 동치죠. 나중에 필요충분 조건의 표현을 쓰고 싶죠. 지금 안 배워서.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 굳이 증명을 해야 될 거면 어떻게 증명해주면 될까요? 아니 여러분들 했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양변을 누구로 나눠주면 돼요? AB로 나누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 왜 양변을 누구로 나눠요? 3분의 2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3분의 2. 여기도 뭐? 3분의 2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3분의 2로 나누는 건 A분의 3을 곱한다는 얘기죠. 여기도 A분의 3을 곱한다는 얘기죠. 여기도 A분의 3을 곱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A분의 1을 들고 이런 식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이를 볼 때 야이를 A, 야이를 B로 갈 때 양변을 AB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 AB에 해당하는 건 뭐야? 곱한 게 3분의 2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고등학교의 역할이죠. 그럼 봐요. 야, 이 무슨 공법 쓸 거예요? 시옷이라고 입지 말라고 했잖아. 아래로 올라갈 때 사이 공법이죠. 누구와 누구와 사이에요? 누가 커요? 3이 커요. A분의 1이 커요. 3이 크죠. 그럼 X는 누구예요? 3과 A분의 1 사이라는 얘기죠. 왜? 그래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 A분의 0이 있는 거고 3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X절편이 또는 방정식의 편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화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기억 뭐라고 했어요? 실제자는? X는 3보다 크다고 했죠. 그냥 빡큐라는 얘기죠. 틀렸다. 괜찮아요. 사랑하는 자녀. 쉽죠? 근데 이런 거 지금 잘라야 쉬운데 제가 왜 지금 진도를 빨리 안 나가냐면 이런 거 잘 쌓아놨으면 나중에 2차 부등식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쉬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할 때 자기 스스로 그래프의 개념을 안 떠올리다 보면 계속 어려워집니다. 이런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연습하시는 학생들은 바로 여러분들 중간고사 대기라는 걸로 가면 되고요. 2차 부등식 어느 정도 나간 다음에 그 앞에 있는 1차 부등식 문제들은 나중에 제가 또 바꿔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분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 안 하시죠. 자, A가 3분의 1이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이제 인코렉트라는 얘기죠. 틀렸죠? 부등식의 해는 없다. 부등식의 아 역시 또 있으면 다 끝나겠네. 부등식의 해는 없다. 그 무슨 뜻이에요? A가 우리가 야이 애들이 선물로 B 선생님 왜 주었는지 선생님이 정말 이제 바보 같은 게 왜 자기 이거 저지가 적어놓고 또 지어 멍청해 멍청 선생님이 멍청하다고 하니까 몇 명 막 좋아한다. 아닙니다가 없다. A가 3분의 1이면 여기서 지금 A하고 A 분의 1만 보면 되는 거잖아. 저기 전제 조건이 A가 3분의 1이면 이건 중요하지 않지. 야이가 보면 너희 뭐야? A분의 1이 뭐란 얘기야? 3이면 이게 중요한 거잖아. X절편이 3하고 A분의 1이니까 너희들 머릿속에 A가 나오면 A분의 1이 3이라는 걸 나오잖아. 그 무슨 뜻이야? A분의 1이니까 뭐야? X-3의 제곱이 0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이거 그래프 그려볼 것도 없지.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다고 하는 건 미친 거잖아. 그래프를 그려보이지 않아도 그리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 밑에 있는 거 없잖아. 그래서 누구야? 해는 없다. 우와! 맞았네. 맞았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A가 0으로 적어. 아, 선생님이 허리가 조금 아프니까 수업이 평소보다 좀 재미도 없고 좀 딱딱하죠? 딱딱하죠? 네, 그 제가 가끔 이제 좀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남학생들한테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건 딱딱하죠 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하나씩 근두!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 잠깐 저 없을 때 누가 타는 것 같아요. 누굽니까? 성민이 오늘 한번 일찍 왔더니 이거 언제 타고 있어? 인상 풀어. 빵! 성민이가 빵 했는데 나 안 하는 순간부터 성민이는 사춘기고
저한테 덤비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다들 카메라 꺼내들어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 A가 0보다 작다는 건 뭔가요? A가 음수니까 여러분들 보고 어떤 얘기를 해달라는 게, 야기를 풀라는 게 아니죠. A가 음수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보고 뭘 풀어라? 야기를 풀라는 얘기죠. 괜찮아요? 그럼 가장자리 원법이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요? 꼭 적을 필요도 없죠.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A분의 1도 당연히 음수죠. A가 음수인데 A분의 1이 뭔지 고민하면 곤란해요. A가 음수니까 A분의 1도 음수인 거죠? 이런 그래프가 떠오겠죠. 괜찮아요? 그럼 가장자리 원법이죠. 가장자리 원법. 누구? 작은 것보단 작고 또는 큰 것보단 큰 거죠. 괜찮아요? 왜 작은 것보다 작은 거 대입했을 때 fx가 0보다 크고 3보다 큰 거 대입했을 때 0보다 큰 거죠. 요거 되겠네요. 다 맞았습니까, 요? 네, 맞았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수진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나중에, 토요일 날 안 내려오시면 일요일 날 내려오신다고 했잖아요. 일요일 날 봬요. 선생님, 놀러 가보겠습니다.